안녕하세요. 산골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겨울인가 했더니 봄바람이 살랑살랑해서 아주 기분 좋은 해예요. 정말 좋은 부지가 한번 답사를 나와봤는데 지금 이제 진달래꽃도 피고요. 이제 점점 더 이 전원생활이나 자연이 이뻐지기 시작하는 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의 부지는 정말 기가 막힌 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 집터는 저 밑에도 있는데 대지는 더 있는데 대지보다도 이 위에서 보는 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세 분 정도 집을 짓고 사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평수도 넉넉하고요. 그러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자, 동호인들이나 지인들이나 가족분들끼리 한 세 가족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전 면적이 전체 면적은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차츰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부지는 맨 위에 상단에 있는 부지는 아직은 임야화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험난해 보이는데 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오히려 제일 좋은 부지가 위치상으로 봐서 제일 좋은 부지가 여기인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저 앞에 집터도 있고요, 대지도 있고, 또 여기는 건축허가가 나 있고요. 그래서 부지 면적이 넉넉하니까 상상에 따라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이 부지를 한번 둘러볼까요? 지금 맨 위에 부지를 봤습니다. 맨 위에 부지는 현재 328평이에요. 평수로는 맨 위에 부지 한 평에 328평이고요 중간에 여기는 건축허가가 안 나 있고요, 건축허가가 나 있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 건축허가 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 부지거든요. 이 부지인데 이 부지는 건축허가가 나 있고요. 면적은 302평입니다. 302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거 이동식 텐트도 하나 좀 쳐져 있고요. 그 옆에 농막도 신고된 게 하나 있습니다. 당장 집을 짓지 않으실 분들은 이 농막을 잘 수선해 하셔가지고 단열 보강하고 좀 보완하셔서 농막 생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부지는 이 부지가 건축허가가 나 있고요. 건축허가는 302평인데 30평 정도 건축허가가 나 있어요. 30평 정도 건축허가가 나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는 뷰도 역시 또한 이렇게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고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요 밑에 집이 하나 있거든요. 집터보다도 훨씬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건축허가 나 있고요. 형질 변경으로 면적으로 따지자면은 이건 1000평방미터고요. 그럼 302평이죠. 302평이고 건축허가는 99.93평방미터, 30.2평이 허가가 나 있죠. 자, 이제 오늘의 메인인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고요. 강을 바라보는 뷰가 이렇게 좋고요. 마당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잡석을 깔아놨네요. 그런가 하면은 저 포치를 보세요.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죠. 잔디도 잘 깔려 있고요. 이 담도 기가 막힌 센스죠. 그냥 벽돌조 담을 쌓아놨으면 앞이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 놔 가지고 앞이 환하게 보이네요. 그러나 외부에서는 사생활이 보호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지금 텐트 가닥이 지금 다 거쳐져 있는데 텐트를 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참 좋을 것 같아요. 야외에서 천막을 달쳐가지고 여기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식사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부지가 넓지만은 또 바로 옆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이 텃밭은 내 땅은 아닙니다. 이 부지에 속해 있는 땅은 아닌데 옆에 있는 땅을 쓸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자 건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일러실이고요. 보일러실이고 이 건물은 벽돌조 건물, 굉장히 튼튼한 건물이에요. 튼튼한 건물이고 건령은 좀 됐습니다. 93년도 8월달에 지었는데 최근에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목조나 경량절골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도 건령이 되어 있으면 많이 낡은데 이거는 벽돌조라 굉장히 튼튼한 건물이라 완전히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포치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물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내가 쉬고 일광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네요. 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이거 뭐라고 그러나요? 야외에서 여기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놨고요. 차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피크닉 테이블도 갖다 놨고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긴 야외 수전입니다. 야외 수전이고요.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이걸 93년도에 지은 건물이라고 했어요. 요즘 신축 건물이라고 해도 되죠. 등급 서류 확인만 안 하면 신축이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속을 것 같아요. 자, 건물 들어왔습니다. 잘 지어진 건물이죠. 자, 굉장히 시원하고 좋네요. 밖에는 따끈따끈한데 자, 여기에서 주변이 막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이 건물은 22평, 23평 건물인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오자마자 현관, 이제 거실로 들어오면서 주방이 보이네요. 자, 주방이 있고요. 거실에서 보는 경관은 지금 이렇고요.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공간처럼 보이죠. 2차선 도로변에 가까우면서도. 자, 방이죠. 방에 침대가 있고 서재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고요. 또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좌측에 방이요. 방이 있고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있고요. 이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행운이죠. 자, 그러면은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지는 토탈해서요, 2803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평수로 따지자면은 848평이고요. 그 중에서 대지가 638평방미터고요. 대지가 713평방미터에 215.6평입니다. 건물은 23평이고요. 현재 등기상, 건축물 대장상, 건령은 93년도 8월달에 지은 건데 최근에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벽돌조 건물의 신축 건물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그 중에서 형질 변경을 1000평방미터를 또 형질 변경안을 내놨어요. 건축허가는 99.93평방미터, 30.2평을 지을 수 있는 건축허가를 그렇게 내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전이 이제 한 300평 조금 넘죠. 그래서 세 분이서 공동으로 소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의 토탈 매가는 놀라지 마십시오. 이 근방에는 이 정도 뷰를 가지고 있으면 80에서 100만원 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나 이 건물 전체의 평가는 2억 9천입니다. 정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덩치가 좀 큰 대신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이 건물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한 분이 다 소유하셔도 괜찮고 내 지인들과 한 3명이서 소유를 해서 분할해서 매입을 하셔도 굉장히 저렴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 이 건물을 보고 싶으신 분은 좌측 상단에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측 상단에는 저희가 메모를 접수받고 촬영을 의뢰를 받는 곳이에요. 우측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고요. 잠깐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은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구독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